최근에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이익이 20조 이하로 격감을 했습니다. 총 매출 59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2018년도 3분기 대비 매출이 9.9%, 영업이익이 38.5%가 격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도 매출이 17%, 영업이익이 27%나 감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유화 등 우리 기관 주력 산업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설비 투자 상위 10개 산업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작년 6.4%보다 낮은 2.8% 수준입니다. 또 반도체 석유화학 정유의 수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폰 철강 등은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해서 제조업이 장기 침체가 계속된다. 이러다가 복합 불황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원인을 다른 데 봅니다. 원인은 이 정부의 반기업 정책, 좌파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도 전부 사내 유보금으로 적립을 해요. 나중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재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용도 늘릴 생각이 없어요. 국내 투자는 늘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강성 기족 노조 때문이죠. 해외 공장 짓는 것은 계속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하나도 해외 나가죠. LG 나가죠. 현대 나가죠. 삼성 나가죠. 롯데 나가죠. 대기업들은 전부 해외 공장을 짓고 있어요. 국내 공장을 증설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 강성 기종노조에 얹혀서 기종노조의 정권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나라에서는 기종노조 때문에, 강성노조 때문에 공장을 지어본들 그 사람들 놀이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를 좌우할 아무런 신산업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핸드폰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살았죠. 근데 반도체 모아져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제 한국의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줄기세포 산업이 황우석 박사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한참 앞서고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줄기세포 산업이 거의 망한 지경에 와버렸죠. 바이오 업계에서. 또 세계는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조들이 파업을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딱 파업 일정까지 공고를 해놓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다 이 정권이 노조에 얹혀서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노조에 얹혀서 대한민국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노조마저 등을 돌리면 이 정부는 갈 곳이 없죠.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좀 되었다. 그러게 나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자기 핵심 지지층 25% 외에는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정작 그거는 본인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연두 기자회견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반도체 이후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그런 미래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그걸 찾을 생각도 없다. 기업에서도 의욕이 꺾였고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말로 힘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